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해 올해 상반기 150%를 넘으면서 손해보험사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어 보험료이나 여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작년 118.9%보다 상승했습니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19년 2조 5천억 원, 2020년 2조 5천억 원, 2021년 2조 8천억 원, 2022년 1조 5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작년 131.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156.6%로 뛰었습니다. 보험사가 100만 원을 받으면 160만 원가량이 보험금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가장 최근인 2021년 출시된 4세대 손해율 역시 작년 89.5%에서 올해 115.9%로 올랐습니다. 반면 1세대 손해율은 작년 124.9%에서 올해 121.5%로, 2세대는 작년 111.5%에서 올해 110.7%로 점차 안정화하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백내장 과잉 수술 관련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입니다.